서면질의 답변 중에 장관 덕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전문성, 성공수사, 조직관리 역량, 청렴성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 스스로 칭찬할 수는 없고요. 그 주위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요건들이 부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먼저 전문성 보면 17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했는데 해양 바이오 분야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 항만, 수산 등 전반에 걸친 해수부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장 임기 1년 채우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고 또 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한 것도 제주연구소장 2년, 기술원장 1년 이런 내용으로 해양수산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리더십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또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 또 배우자의 위장 전입과 부당 소득 공제 신청, 자기 논문 표절과 재산 신고 누락, 이거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기강, 청렴 이런 측면에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후에 제가 지적을 하고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서 해명이 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폭력행위와 관련된 내용 보면은 일반 형법에 따른 폭행죄도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폭행사건. 뭐 젊은 시절에 우발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폭력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는 징역형으로 규율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젊은 시절에 잘못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잘못했는지는 자료 제출이 안 돼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뭐 벌금형 지금은 훨씬 엄중합니다만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물론 감면 처분을 받아서 한 것이긴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신고와 관련된 내용 보면 모친의 토지, 예금을 누락한 거 이 내용도 약 1,100평이 넘는 임야, 예금 5천만 원 이상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지 거부를 신청하거나 허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이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명을 제대로 못해요. 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기 표절 논란도 존재합니다. 2009년 학술지에 기고한 내용이 2006년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어요.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됐고 별도의 인용 표시도 없습니다. 본인의 논문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위반하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논문 표절 검사를 해보니까 21% 이상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이것도 자기 표절 논란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소위 해양 바이오에 대한 전문성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에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유용 논란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반경 740m 내에 업소들로 뭐 돼지구이 전문점 15차례 317만원, 제주산 횟집 5차례 49만원, 흑염소 전문점 4차례 54만원, 총 33차례에 걸쳐서 534만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모두 업무 협의 및 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업무 시간이 지난 저녁에 이루어진 점, 업소들이 제주 연구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점, 식사 장소 대부분이 회의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 이런 내용은 해명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후보자의 배우자 부당소득 공제 의혹, 위장 전입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는 과정에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하셨죠? 그 인사검증 관련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올리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 내용들 기재 안 했나요? 지금 해명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자료를 안 되는데 무슨 해명을 해. 자료를 받고 해명을 네. 해야지 구두 해명하는 게 해명입니까? 오후까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검증해서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검증을 해야 의혹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명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전문성이라는 것은 해양 바이오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해양 생태학, 생물학, 수산 그다음에 이제 그 융합적인 학문들을 통해야만 그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연구 논문 자료를 제출해 줘야 네. 그 내용이 아, 그런 융합 연구까지 한 경력이 있는지도 검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네. 왜 자료 제출 안 하세요? 주저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저자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주저자들의 의향을 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을 현재 못했고요. 주저자로 된 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